자, 다음 팀 나와주세요. 야. 그 이름. 우선 예약을 받은 자와 취소를 받은 자입니다. 그대로 내 곁에 있어야 해요. 나를 떠나면 안 돼요. 이토록 간절하니까. 감사합니다. 긴장을 많이 하네. 아, 좀 더 듣고 싶긴 했어 나는. 아, 그러니까. VS 패스를 쓸 참가자는 최준호 씨입니다. 저? 아, 진짜 처음에 이제 그 대진표가 나왔을 때는 좀 무서웠습니다. 이름이 어때? 김영석이요. 형이 생각보다 굉장히 내향적이셔가지고 좀 친해지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 사실 오늘 거의 처음 얘기해봤는데 그러니까 좀 다가가기 어려웠어요, 처음에. 아, 진짜요? 잘생기고 노래도 너무 잘해요. 아, 진짜 웃긴데. 저는 형의 첫인상이 너무 차가워서 약간 낯을 많이 가리시는 것 같아요. 맞아, 낯을 좀 많이 가리세요. 말고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큰일 났네. 저희가 좀 더 친해져야 될 것 같아서 네, 그 무대 이름... 의상을 사러 형이랑 같이 왔습니다. 이름하여 영준 브라더스 프로젝트입니다. 10월 6일 금요일 신림에서 형과 연습을 마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거의 매일 만나요. 형이 저한테 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그렇고 노래도 되게 요즘 발전하고 있어요. 아, 그럼요. 10월 7일 오늘도 연습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네, 잘할 수 있겠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자. 아, 진짜. 영, 지훈, 브라더스, 파이팅! 아이고, 야. 뭐야, 옷 뭐야? 옷 뭐야? 야, 녹화장 밝아집니다, 여러분. 녹화장 밝아져요. 아, 잠깐, 맞춰 입고 온 거예요? 맞춰 입고 왔지, 이거. 저희 같이 쇼핑해서. 아, 진짜? 야, 우리 진짜 같이 쇼핑도 하는 사이가 됐어요. 우선 예약과 취소 위기에서 우정으로 발전했네요. 야, 진짜 풋풋하다. 너무 귀엽다. 지금 그